누군가의 재혼이 이렇게 기다려질 줄이야. 재혼왕후 줄거리 리뷰 2부. 황후가 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교육받으며 자라온 나비에 황후가 꿈이었고 현실이었으며 자신의 인생 자체라 여겼기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여인. 그런 그녀의 일상이 라스타라는 여자로 인해 하루아침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달라진 소비에슈의 태도에 힘겨운 일상을 보내는 사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쓸쓸함을 느끼는 것도 잠시. 이번엔 라스타가 가진 아기로 소비에슈와 갈등을 빚게 되는데 꿀팁으로 완전 무장, 오직 꿀꿀툰에서만 볼 수 있는 완전 꿀잼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으시면 안 돼요. 재혼 황후 줄거리 리뷰 2부 영상 시작합니다. 파르메 지방에 가 있던 나비의 친오빠 코샤레경이 수도에 당도하고 나비에게 줄 선물을 이것저것 사는 중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라스타의 존재에 욱하는 성정의 코샤레는 발끈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생의 낯빛이 어두운 것을 본 코샤레는 이 모든 것이 라스타 때문이라 생각하게 되고 여기에 더해 나비에가 라스타의 임신 연애까지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한 채 궁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나비에는 자신이 라스타에게 화를 내면 가엾은 정부에게만 화풀이하는 비겁한 양녀가 되고 황제에게 화를 내면 자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다며 손가락질 받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참기만 하면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이 될 것이 뻔한 자신의 처지에 미로에 갇힌 듯한 막막함을 느끼고 엘리자 부인을 통해 하인리의 형이자 서왕국의 왕 워턴 3세가 서거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 나비에는 슬픔에 차있을 하인리를 걱정합니다. 그때 퀸이 부활하고 명명했던 파란 새로 변한 맥켄나가 나비에를 찾아오고 하인리의 편지에 답장을 하며 나비에는 그를 위로합니다. 한편 하인리는 형님의 장례식과 자신의 대관식 준비에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하루빨리 왕비를 드리라는 맥켄나의 말에 어림없다는 듯 자신이 원하는 것은 나비에를 닮은 여인이 아닌 나비에 자체라며 그녀에 대한 깊은 사랑을 드러내죠. 라스타의 임신 축하연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오고 황실의 첫 아기라는 강렬한 타이틀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연회에 나비에는 사뭇 쓸쓸함을 느낍니다. 나비에는 아기의 선물로 화려한 장식용검을 건넵니다. 그리고는 아기에게 축복을 해달라는 라스타의 요청에 자신이 선물한 검처럼 살라 말을 하죠. 라스타는 에르기 공작에게 황후에게 선물로 받은 검을 보여주고 검을 건넨 황후의 의중을 알아차린 에르기는 검으로서의 실용성이 없는 장식용 검이기에 검처럼 살라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백수가 되라는 의미의 말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나비에가 자신을 모욕한 것을 깨달은 라스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그녀를 위로하는 소비에슈에게 자신의 아이를 황자, 황녀라 표현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소비에슈와 귀빈들의 낯빛이 싸늘하게 변하고 소비에슈는 서둘러 라스타를 데리고 연회장을 빠져나갑니다. 둘만이 있는 자리에서 소비에슈는 황후 소생의 아이들만이 황자나 황녀 자귀를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죠. 자신의 아기도 황제의 핏줄임에도 황자나 황녀의 직위가 아닌 고위 귀족에 그친다는 것에 불공평함을 토로하는 라스타. 라스타가 슬퍼하자 그녀의 하인인 샌드리는 오랜 시간 동안 황제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다는 것과 이번에 라스타가 임신한 것으로 소비에슈에게 문제가 없음이 확실시 되었으니 어쩌면 나비에가 불임일지도 모른다는 헛소리를 시전하고 이에 라스타의 아기가 나비에게 입양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라스타는 나비에를 찾아가 그녀가 불임일 가능성이 크니 자신의 아기의 양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망언을 하고 옆에 있던 코샤르가 이 말에 무척이나 분노하여 라스타에게 소리를 지르고 맙니다. 코샤르의 분노에 놀란 라스타는 갑작스런 복통을 느낀 듯 쓰러지고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라스타의 입모양을 보며 나비에는 잠시 망설이나 곧 궁이가 올 것을 알고 있기에 그녀의 도움을 외면해버립니다. 라스타는 소비에슈에게 자신이 황후를 모욕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며 발뺌하지만 나비의 성정을 잘 아는 소비에슈에게 이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고 이 일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과 그로 인해
자신이 소비에슈에게 버림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 라스타는 코샤르가 자신을 밀쳤다는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에 소비에슈는 자신의 허락이 있기까지 코샤르의 황궁 출입을 금하도록 명령합니다. 누군가 라스타의 식사에 미량의 낙태약을 섞었다는 사실이 발각되고 소베슈는 나비에가 라스타에 대해 나쁘게 언급해 코샤르가 이러한 일을 꾸몄을 것이라 생각하며 또다시 나비의 탓을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소베슈는 그녀가 직접 라스타에게 낙태약을 먹인 범인을 조사하라며 코샤르의 지심이 밝혀진다면 자신에게 찾아와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비에는 코샤르의 측근인 파르앙 후작을 찾아가고 그를 통해 낙태약 사건의 배후가 자신의 오빠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나비에는 소비에슈의 요구대로 그에게 사과를 하러 찾아가고 소비에슈는 나비에의 사과를 막으며 이번에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이 일을 묻지만 다음에도 같은 일이 생길 때엔 자신의 아이를 지키는 선택을 할 것이란 말을 남깁니다. 맥헨나를 통해 나비에와 연락을 취하고 있던 하이니는 동대제국의 낙태약 사건을 듣게 되고 그 일 때문에 나비에가 자신의 즉위식 축하사절단으로 오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또다시 맥헨나에게 부탁해 에르기 공작에게 서신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죠. 라스타의 상태가 나아진 후 소비에슈는 그녀를 위해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파티에서 라스타는 로테슈 자작의 딸인 르베티와 옛 연인인 알렌과 마주치죠. 알렌은 과거의 일을 사과하며 라스타의 약인 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만 라스타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을 아는 척하지 말라며 거침없이 이야기하고는 그를 내버려 둔 채 자리를 뜹니다. 라스타는 에르기 공작에게 낙태약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와 같은 일을 피할 방도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에르기는 이에 두 가지 묘안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황제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둘째는 공격받기 전에 그녀를 공격할 만한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 황후가 두렵다면 라스타가 직접 황후가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선 신분 세탁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가짜 부모를 만들어 출신 성분을 귀족으로 만드는 것과 평의회 회원 중 평민인 의원들이 라스타를 지지하게 만들 것을 제안하죠. 나비에는 라스타를 경계하기 위해 로테슈 자작의 딸 르베티를 가까이 둡니다. 라스타가 결코 떳떳한 처지가 아니며 나비에가 눈 감아주는 만큼 그녀도 행동을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려 하는 경고였죠. 나비에는 라스타가 로테슈 자작의 노예였을 것이라 예상하며 당장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그를 계속 옆에 두고 있는 이유로 그녀가 로테슈에게 약점을 잡혔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합니다. 황후는 가까이 사는 영예들을 모아놓고 티파티를 개최하고 라스타는 나비에가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에 초대장도 보내오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급격히 우울해집니다. 이어 에르기 공작이 찾아오자 나비에가 자신을 고립시키려 한다며 우는 소리를 내는 라스타. 에르기는 라스타에게 나비에와 같은 날짜에 티파티를 열어 동정표를 얻을 것을 제안합니다. 에르기의 말대로 라스타가 티파티를 여는 날에 일부러 나비에 또한 티파티를 연 것이며 평민 출신인 정보를 따돌릴 목적이었다는 뒷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파르앙 후작은 이 사실을 알려 라스타에 대한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자 제안하지만 제살 파먹기임을 이야기하며 나비에는 그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한편 서왕국에서는 하인리의 즉위식이 열리고 즉위식 끝에 둘이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그가 세웠던 계획이 동대제국과의 전쟁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죠. 나비에는 아르티나경을 통해 로테슈 자작의 집에 아기가 있으며 아무도 그 아기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오로지 비밀구역 안에서만 기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소비에슈는 라스타를 찾아가 누군가 라스타와 로테슈 자작의 뒤를 캐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혹시라도 로테슈에 의해 협박받고 있는 거라면 자신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달래지만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라 판단한 라스타는 소비에슈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자신은 감추는 것이 없다며 또다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비에슈는 자주 찾아오는 자작의 행동을 통해 라스타가 그에게 약점이 잡혔다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챈 상태였고 카를 후작을 통해 로테슈 자작과 라스타의 뒤를 캐고 있는 사람이 나비에와 그의 오빠인 코샤르라는 것을 보고받게 됩니다.
한편 코샤르에게 해를 가할 사람들을 보낸 로테슈는 역으로 코샤르에게 잡히고, 코샤르는 로테슈를 협박하며 라스타에게 아기가 있다는 것과 그녀의 노예매매 증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사실을 소비에슈의 수석비서인 카를 후작도 보고받게 됩니다. 후작은 이 사실을 소비에슈에게 알리고, 소비에슈는 로테슈 자작을 구함과 동시에 코샤르를 집에 감금시켜 둘 것을 명령합니다. 소비에슈는 지금 라스타를 공격하는 것은 자신의 아기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며 카를 후작에게 나비에와 이혼할 것임을 말합니다. 카를 후작은 사색이 되어 코샤르 경에게만 벌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이혼 문제를 부디 재고해달라 말하지만, 이미 혼자 결정해버린 소비에슈의 귀에는 들리지 않고, 코샤르를 처벌하고 나비에와 이혼을 하면 그녀에 대한 동정론이 일 것임을 이야기하며, 그때 라스타를 황후로 올려 아기에게 정통성을 지니게 한 뒤 능력 있는 황후였던 나비에를 그리워하는 여론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나비에를 복권시킨다는 얼토당토 없는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소비에슈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라스타에게 자신은 황후와 이혼할 것이며 그녀에게 1년간 황후가 되라 말합니다. 나비에는 열린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마법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나비에가 후원하고 있는 에벨리를 만날 겸 심란한 마음도 달랠 겸 위로를 찾은 나비에. 그곳에서 하인리와 함께 식사했던 장소를 찾게 되고 거짓말처럼 그와 마주치게 됩니다. 자신에게 오기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나비에를 모시고 간다는 말을 하며 환하게 웃는 하인리를 보며 나비에의 착잡한 마음에 조금씩 온기가 스며듭니다. 나비에는 마법 능력을 잃어 슬퍼하는 에벨리를 보며 황후 자리를 잃게 되는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고, 그렇게 된다면 가치와 꿈이 한꺼번에 사라진다는 것까지 생각이 미치자 덜덜 떨리는 몸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이를 본 하인리는 당황하며 자신의 두 손으로 나비에의 얼굴을 부여잡습니다. 나비에는 자신이 정말 왕비였으면 좋겠냐며 하인리에게 묻고,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는 그의 말을 그의 왕비가 되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편지로 나눌 것을 약속하며 둘은 헤어지죠. 동대제국으로 돌아가는 마차에 몸을 싣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한 나비에는 그래도 하인리가 다른 정보를 드리는 건 소비에슈 때만큼 힘들진 않을 거라 생각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그녀가 소비에슈를 생각한 것보다 많이 좋아했었음을 깨닫게 되죠. 한편 나비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소비에슈는 기사들을 시켜 라스타의 노예 증서를 찾기 위해 나비에의 방을 뒤지고, 그녀의 소지품에서 나비에가 하인리와 편지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비에슈는 나비에의 방 안으로 날아드는 모든 새들을 화살로 쏘아버리라 명령하죠. 하인리의 편지를 전하러 온 맥켄나는 화를 쏘여 땅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를 발견한 라스타는 예전에 에르기가 파란 새에게서 편지를 받았던 것을 기억해 새를 에르기에게 데려갑니다. 며칠 뒤 열린 원래 국정회의에서 라스타의 부모임을 주장하는 부부가 두 쌍이나 등장하고, 소비에슈가 한심하게 여겼던 부친의 전처를 똑같이 밟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나비에는 그런 소비에슈를 비웃습니다. 대놓고 망신당한 소비에슈는 둘 중 하나는 사기꾼이라며 이들을 전부 가두기를 명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비에의 오빠인 코샤르가 꾸민 일이라며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까지 하죠. 그날 밤 소비에슈는 코샤르에 대한 모함과 나비에가 불임이라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써내려가며 이혼 수속을 밟기 위해 대신관의 방문을 요청하는 편지를 씁니다. 하인리는 추방당한 코샤르를 서왕국으로 데리고 오고 그에게 자신이 나비에와 결혼을 약속했다는 것을 알립니다. 사랑에 눈이 먼 자는 미친 짓도 쉽게 하기에 코샤르는 나비에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 소비에슈가 이혼을 결정했기 때문이라 추측합니다. 하인리는 자신이 전서조를 통해 나비에와 연락할 수 없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이를 들은 코샤르는 파르앙 후작을 통해 서신을 주고받을 묘안을 제시하죠. 그의 도움으로 하인리와 나비에는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비에는 엘리자 백작 부인을 통해 카를 후작이 대신관에게 이혼 신청서를 전달하러 갔음을 짐작합니다. 소비에슈가 자신의 재혼을 막을 것이라 예상한 나비에는
대신관이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 방문했을 때 아예 재혼 승인까지 받아내야 하기에 서둘러 편지를 아르티나경을 통해 하인이에게 전달하려 하죠. 대신관이 황궁에 당도하고 소베슈는 대신관에게 자신이 황태자일 때를 이야기하며 어릴 적 나비에와 자신이 먹은 쿠키 속에 낙태를 유도하며 부작용으로 불임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약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들어 자신은 라스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음에 이상이 없음이 확실하고 오래도록 나비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는 것은 나비에가 불임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나비에는 자신이 재혼에 성공하든 못하든 그동안 자신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과 이별을 하게 된다는 사실에 그들에 대한 고마움과 그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며 눈물을 흘리고 창밖에 큰 소리가 난 탓에 시선을 돌리자 퀸이 화살에 맞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그녀는 서둘러 퀸을 방 안으로 들여 그를 보살핍니다. 소비슈는 긴급 국정회의를 소집하고 그 자리에서 소비슈는 나비에와의 이혼을 발표하죠. 나비에는 에르기의 방에서 하인니와 만나고 하인니는 나비에가 이혼 승인 후 곧바로 재혼을 신청해주면 된다며 법정에서의 계획을 공유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소비슈가 나비에를 찾아오고 이혼을 한 뒤에도 자신의 곁에 머물러줄 것을 부탁하지만 이혼하면 남이 된다며 나비에는 소비슈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이혼을 받아들이겠냐는 대신관의 물음에 나비에는 당당히 그러겠다 대답합니다. 슬쩍 미소 짓는 라스타, 안도한 듯 숨을 내쉬는 소비에슈, 그 둘을 잠시 응시한 뒤 나비에는 준비해둔 말을 합니다. 재혼 승인을 요구합니다. 술렁거리는 주변을 뚫고 기다리고 있던 하인니가 등장하고 대신관은 나비에의 의사를 확인한 뒤 둘의 재혼을 승인합니다. 서왕국으로 떠날 채비를 차리는 사이 나비에와 하인니가 머무는 저택 주변을 기사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소비슈는 어떻게든 나비에를 서왕국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 발악하나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국교적 문제로 번질 수 있음에 소비슈는 하인니와 친분이 있는 에르기를 보내 하인니만 서왕국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합니다. 에르기는 나비에와 만나 그녀가 라스타의 앞으로의 행보를 걱정하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소비에슈 몰래 하인니와 나비에를 함께 저택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죠. 마침내 서왕국에 당도한 나비에 자신을 향한 호기심과 묘한 적대감이 느껴지는 시선을 느끼며 나비에는 엄습하는 불안감에 초조해지고 그런 나비의 손을 다정히 잡으며 그녀를 다독여주는 하인니의 모습을 끝으로 총 85화까지 연재된 재혼황후는 흥미진진한 다음 시즌을 기약하며 마무리됩니다. 웹툰 재혼황후의 원작 웹소설 재혼황후는 이미 완결이 났죠.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모두가 바라는 대로 소비슈는 나비에를 잃고 끊임없이 후회에 후회를 거듭하고 라스타는 그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악행을 일삼다가 결국 벌을 받게 됩니다. 나비에는 서왕국에서 또 다른 역경을 만나게 되지만 극복하고 하인니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죠. 재혼황후의 또 다른 이야기와 영상이 궁금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꿀꿀톤으로 와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